한 주간의 건강 이슈를 준비해 봤는데 이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건강에 대한 상식과 이슈도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준비해 오신 따끈따끈한 건강 속보가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주의 건강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코로나입니다. 위스 코로나 시대라고 떴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제가 참 고맙게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어려운데요.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저희도 이제 한 그렇죠? 10명 중 5명 한 20% 정도 이제 맞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지만 너도 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맞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일단 걸려도 치명률이 되게 낮습니다. 중증도가 낮아져요. 네. 또 뭐 치사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뭐 봤을 때 꼭 빨리 집단 면역을 획득하도록 모두 맞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좀 질병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백신을 맞으면 뭐 백신 휴가도 있고 뭐 공공기관 입장료가 뭐 면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뭐 혜택들을 떠나서 사실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안전을 형성할 수 있는 또 좋은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모두가 좀 백신을 맞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그런 좀 평화롭던 시대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술이 떴네요. 예. 술이 사회적인 문제와 뇌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대목을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와 연관됐는지 어쨌는지 이 언컨택트 시대, 서로 접촉을 안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술, 혼밥, 맞아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 되게 늘어나고 또 네.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게임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 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쪽으로 되게 많이 흘러가고 네. 이것이 저는 뭐 의사다 보니까 뇌 건강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술이나 뭐 게임 중독 이런 것은요 단순히 중독이 아니고 거의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다가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런 네. 건데 실제상으로 뇌에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뇌. 네. 그러니까 큰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 가운데 중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우리 몸의 그 쾌락의 중추, 즐거움의 중추, 만족의 중추, 성취감의 중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독이 됐을 때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냐면 평상시에 한 20이나 30 정도가 정상이라고 친다면 네. 이게 게임 중독이나 뭐 술 중 이렇게 되면 갑자기 900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뭐 결혼 문제라든가 자기의 학업이라든가 뭐 전혀 가족이란 관심이 없어. 더 재미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 문제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 젊었을 때 이 술이나 담배나 무슨 그쵸? 이 게임이나 이 중독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중뇌라고 하는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도파민의 결핍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많이 쓰고 나면은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킨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네. 이 아마 파킨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네. 중독이라는 문제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이 도파민은 기억력에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해마라고 하는 거하고 바로 옆 동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파킨슨을 아시잖아요. 이게 거동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세 드셔서 그런 질환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예 절주 그렇죠? 게임 조금만. 예, 절제하는 게 필요하네요. 예,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늘 뭐 좀 이런 얘기가 있죠.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지금 뭐 혼술이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정말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는 하지만 늘 너무 즐거운 것도 조금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술이나 이렇게 뭐 혼밥이나 혼게임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서로 좀 소통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또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코패시와 아동학대가 함께 등장을 했네요. 참 이게 조금 무겁고 슬픈 주제인데요. 아실 거예요. 예, 아동을 학대하고 또 사망해까지 참 슬픈 일인데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사회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서로 그 인터랙션이 없는 그 유대가 깨지는 이런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꼭 이게 이것이 원인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사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신체적인 성숙은 충분히 됐어도 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가 또 자기 그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물론 아동이라고 하는 이 작고 힘없는 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요 단순히 대상이 그것뿐이지 실제상으로는 그 사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그 자녀들을 이렇게 뭐 꼭 이렇게 한 번씩 혼내킨다든가 네. 또 심지어는 조금 이렇게 뭐 조금 뭐 손을 댄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두 분이 싸운 건데 그 화살은 애기한테 간단 말이죠. 네. 또 우리 남편분들 뭐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꼭 집에 와서 잔소리하고 뭐가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뿐이지 실제상으로 나의 그 상태는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출이라든가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의 표현이 아니냐.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된 본인보다 거죠. 약한 상태에게 예, 약한 쪽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문제는요.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하고 관심이 없으면 네.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은 뭐 건강 검진도 가고 계속해서 뭐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좀 관리를 하지만 이 마음의 건강도 신체적 건강에 못지 않다는 이 말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